그렇죠.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검찰에 소환당할 때보다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. 예. 예전에는 검찰 소환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질의서라든지 진술서를 공개를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 진술서를 미리 공개를 했습니다. 그것도 이제 한 5쪽 분량에 이제 공개를 했고 또 자신들의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또 서한을 보내고 이런 것들 보면 상당히 이제 예전과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뭐냐면 뭐 백현동에 대해서 아마 당원들이나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한성훈 기자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이재명 대표 본인 스스로 주장과 지금 실제로 나타난 것과 모순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.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국토부의 강압적인 어떤 강압을 받았다 이런 측면이거든요. 근데 당시에 그래서 그 성남시가 질의를 합니다. 이거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냐?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. 아니 그건 아니고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. 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. 예.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. 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왜 하필 그러면 두 차례나 거부를 했다가 왜 4단계나 상향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명확치가 않아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성남 도계공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빠진 이유도 분명치가 않습니다. 뭐 이 이재명 대표 지금 이번에 진술에 보면 굳이 성남 도계공이 들어갈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본인이 지금 좀 전에 보면 서명한 문건이 있지 않습니까?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왜 그러면 성남 도계공을 갑자기 뺀 것인지. 근데 모든 이런 과정이 보면 딱 김인섭이라는 이 브로커가 이분이 이 아시아 디벨롭먼트 회사에 들어간 그 시점에 모든 상황들이 바뀌는 거거든요. 예.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재명 대표는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 출두를 해서도 이미 본인이 그 작성한 5쪽 분량의 진술만 제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그 수사와 같이 진술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예, 봅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검찰도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구체적으로 깔지 아니면 기소 단계에서 공개를 할지 아마 이거는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